두 개를 놓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10kg짜리.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살짝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갖고 오셨나? 진짜 아니에요? 아니, 며칠 전에 가방 저희 멤버들이랑 뭐 동방신기 멤버들이랑 저희 회사 친구들끼리 야유회를 했었어요. 특이한 분들 간다고. 제가 그날 몰래 와인 한 병을 이렇게 갖고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와인을 따야 되는데 와인 따개가 없는 거예요. 네. 포크 같은 걸로 이제 와인을 계속 파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힘든데요. 잘 안 따지죠. 아, 이거 결국 오늘 못 먹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창민이가 형 뭐 하세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와인을 따고 싶은데 와인 따개가 없다. 아, 형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방에서 와인 따기를 따면서 와인을 이렇게 따주고 아니 몇 병이 더 혼자서 했다고. 그걸 포크 가지고 그냥 그 애송이처럼 막 이렇게 따면서 아니 잠깐 창민이 와서 제가 얼마나 애송이처럼 애송이 자 이거 가방이 좋아 가방이 창민이의 가방 진짜 어, 진짜 되게 크네요, 가방이. 예, 자, 우리 이 두 선수는 창민이는 요즘 뭘 갖고 다니는지. 아니, 저희가 보고 네. 방송에서 공개하면 안 될 것들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창민 씨가 메고 다니는 있는 그대로. 네. 여러분, 창민 씨가 약간 당황해하는 거 꿈에 그리던. 네. 여러분, 뭐가 확 날아가도 놀라지 마세요. 나와. 와인 따게. 와. 야. 진짜 갖고 다 본인 거예요? 네, 저 제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죠? 이번에는 그 철학이 필요한 시간. 책도. 반 정도를 지금 읽었어요.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 창민 씨? 뭐 다양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뭔가요,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앞치마요?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잠들어가요? 아 이게 팬티. 이게 아니 팬티가 아니고요. 기저귀, 이게 기저귀. 해외 청사진. 이동하거나 그러면 이제 장기가 이제 투숙하거나 그럴 때 이제 빨래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빨래. 이제 에코백이라고 하는. 아, 이게 뭔가요? 아, 이렇게 환경 중요하고. 발효 흑마늘. 산수유. 홍삼. 끔찍히 위한 분들 자기 몸을. 몸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또 뭐 보시면 네, 지금 팔찌도 있고 있어요. 안약도 있고 물티슈 아이 귀여워요 물티슈 아 지금 이제 여기 파우치가 있네 이제 공개하기 힘든 것들을 여기다 많이 넣어놓고 있어요 파우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예. 괜찮아요 오픈해도 돼요 네네 괜찮습니다 야 이거 붕대 이거 왜 붕대로요 이제 춤추다 보면 이제 삐잖아요 무슨 내용 바로. 야, 진짜 별걸 다.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봐봐요. 어머. 뭐, 실바는. 실바는. 대단하다, 진짜. 야, 궁금하다, 진짜 귀엽네, 귀여워. 실이, 네.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자주 먹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체하잖아요. 네. 아니, 선글라스는 필수지 한번 써주세요. 아, 예. 자 지금 뭐 갑자기 굉장히 또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문자요? 어우 문자 많이 쌓였겠다. 네. 자 이두가 100일의 친구들 현재 답장이 54%입니다. 자 누가 보냈나요? 보여주세요. 성시경 씨가 나를 휴가 나와서 술 땡기면 연락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성시경 씨 잘 자요. 자 다음 나르샤 씨. 잠깐만 이게 너무 근데. 기다릴게 사랑의 정수야. 자 다음 싸이 씨. 야 군대 좋지. 킥킥킥. 중국 요리나 치킨 등 그 기름진 거 잔뜩 먹어놔. 단 거랑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계세요. 싸이 씨가 해외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군대 교과서적인 인물. 뭐야? 누가 오시나요? 또 뭐야? 누가 오셨어요? 아이고. 누가 오셨어요? 아이고. 마보이 My brother from another mother.
아이고.